탤런트 김원희가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배우 겸 MC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희는 오는 5월 10일 크랭킹 예정인 영화 가문의 영광2를 통해서 울랄라 시스터스 이후 3년 만에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김원희는 영화에서 배우 신현준과 연인으로 호흡을 맞춰서 불후에 참지 못하는 열혈 여검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본래 깜찍 발랄한 이미지와 함께 진지한 연기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희는 오는 6월 15년 동안 사귀어온 두 살 연상의 사진작가 손여찬 씨와 웨딩마치를 올릴 계획이었고 또 신혼의 달콤함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영화 촬영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희 씨는 지난 25일부터 MBC 라디오 FM4U 김원희 오후에 발견 DJ로 복귀를 했습니다.